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집에 가정사 때문에 왔다고 하시는데. 네. 집에 지금 크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남편이 저한테 잘 안 와요. 남편이 안 온다고? 네. 뭔가 조금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두 분 궁합을 보고 이러면은 나쁜 거는 아니거든? 네. 나쁜 건 아닌데 이거 뭔가 문제는 사실 있는 거는 같으다.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그냥. 아니, 도대체 남편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특별히 하는 건 없는데 얼마 전에 사실 좀 싸웠거든요. 그렇고 너무 승질 나가지고 그냥 몇 대 치워박았더니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래요. 몇 대 치워박았는데 집에 안 들어와요? 그냥 뭐 좀 성질 나서 조금 쳤더니 안 들어와요. 아니 그럼 도대체 몇 대를 때린 건데? 지어박은 게 아니고 팼네. 아니 팬 건 아닌데 뭐 한 대여섯 대 쳤어요. 그랬더니 집에 안 들어오네요. 아니 본인은 본인이 한다고 다 하고 좋은 거는 다 해가고 갖다 먹이고 그래 놓고 지 받고 패고. 아니 잠자리에 문제가 있어요? 저한테 안 와요. 안 온다는 게 이제 부부관계 네, 이야기하는 거지. 네. 아니 언니 아니 뭐 거기 한장병 걸린 사람도 아니고 맞지요? 네. 부부관계가 사실 중요하긴 중요해. 네. 부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것도 적당선이라는 게 우리가 있거든. 네. 적당선이라는 게 있는데 언니가 바라는 거하고 남편이 바라는 거하고 약간 차이는 있는 거는 같아. 네. 언니가 두 번 할 거 세 번 할 거 한 번만 하자면 오지.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네. 그거 또한도 언니가 과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 우리 할머니 주시는 말씀은 그거거든. 좋다는 거 다 해 갖다 먹인다네. 네, 진짜로 오만 거 다 구해갖고 몸보신하라고 했는데도 막말로 처먹기만 처먹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뭐 옆에도 안 오고 그래요. 근데 왜 이래 우라통이 나노 내가. 그러게요. 저도 그래요. 아니 근데 그 남편 그것도 웃기네. 그래 받아 처먹었으면 해줘야지.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지금 연락이 올지 안 올지 이런 것도 없어 되게 궁금하다 그죠? 네. 나가 있는데. 네,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도 안 죽었다. 없고. 잘 살아 있다. 뭐 여자가 있는 건지 뭐 의심도 되고 진짜 여자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냥 답답해서 왔어요.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옆에 올 때 있잖아요. 네. 올 때도 잘 안 되잖아. 네. 안 되니까 먹이잖아요, 좋은 거. 네, 뭐 나이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되겠어요? 아, 네. 그럼 뭐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바람을 피고 이런 거는 아니야. 그런 거는 아니고. 네. 사실 지금 남편 입장에서도 남편이 굉장히 좀 힘든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고. 건강상의 문제도 사실 있다고 나오거든. 나오는데 언니가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고 무조건 언니 생각만 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아니 열대 때릴 거. 네. 그리고 평상시에도 좀 팼네. 그냥 뭐 성질나서 그냥. 열대 때릴 거 다섯 대만 패도 안 나간다. 남편 기는 있는 대로 다 죽여놓고.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아, 그 저는 한다고 했는데 저러니까 남편도 요즘에 사실은 사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힘든데 밖에서 신경 쓰고 안에서 아내도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는 사람이 이제 스트레스 과부하가 걸린 거야 사실. 네. 스트레스 과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이 비뇨기과 쪽으로 있잖아요. 네. 사실상 문제가 좀 있어. 문제가 있는데 본인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오는 건데 언니는 아...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아, 네네네. 아 그건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그게 둘이서 사실은 손을 잡고 병원을 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두 부부를 딱 보면 금슬이 나쁘거나 궁합이 나쁘진 않거든. 네. 충분히 어떻게 부부가 이해를 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언니가 언니 입장만 내세우고 살다 보니까는 이제 이러한 게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언제쯤 집에 올까요? 집에 올까요? 지금 남편도 들어오고 싶은데 지금 겁이 나는 거야 사실. 말은 뭐 몇 대 지어박았습니다. 뭐 조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수시로 폈단 말이야. 네. 그럼 제가 연락을 해볼까요? 하면은 오나요? 다독여야 되고. 네. 하면은 2주 안에는 들어올 것 같아. 근데 성질도 좀 죽여야 되고. 네. 남편 마음에서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이거 충분히 언니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쁜 사람들이 또 이렇게 또 성욕이 있는가 봐. 어? 조금만 하자라, 조금만. 네. 제가 연락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연락하면은 연락을 받을 거예요. 받을 거고 남편도 나간 지가 좀 됐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는 들어오고 싶은데 사실 무서워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한 분명히 말을 들을 거예요. 근데 명심해야 될 거는 언니의 그 성욕은 어떻게 사실 조절이 잘 안 돼요. 네.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명심해야 돼. 그리고 남편 하고 꼭 손잡고 병원을 갔다 오고. 네. 사람 잡는다 그러다가. 아,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바람 안 나는 거 보면 언니 참 대단하네. 누가요? 신랑이요? 제가요? 언니! 아, 제가요. 아, 예. 그거는 참 진짜 대단하네. 이미 나도 났어야 되는데 남자는 없네. 네. 네. 별 관심이 없어졌어요. 알겠습니다. 속은 좀 시원해요. 네. 뭐 다른 거는 뭐 없죠. 남편이 뭐 잘 뭐 어디가 크게 아프다거나 이런 건 없죠. 비뇨기과 쪽으로 사실상 문제는 조금 있고 진짜로 스트레스야. 스트레스고. 네. 우리가 점을 보다 보면은 막 이게 조상의 문제예요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두 분은 별 문제가 없어요. 네. 본인한테 문제가 있어요. 본인한테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남편 건강. 네. 건강은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꼭 병원을 내원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래도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